인권생활 뒷담 10부 오늘 이야기는요. 아침 출근부터 저녁 퇴근까지 직장인의 하루 직장생활을 통해서 대장님도 논볼 수 없다는 노동자의 권리를 촘촘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역시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. 먼저 서태영 경기남부 하나센터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. 센터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또 옆자리에 반가운 얼굴 보이는데요. 오늘 이웅길 씨도 함께 해주셨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죠? 네. 아, 웅길 씨는 직장에 다니잖아요. 예. 몇 시에 출근을 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 거예요? 저 8시 반에 도착해서 지문을 찍고 8시 반 이후에 도착하면 지각이 되거든요. 8시 반까지 도착해서 오후 퇴근 시간은 6시인데 솔직히 퇴근 시간은 좀 자유로워요. 그러니까 출근 지문만 찍고는 나머지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뭐 회사 교육이 있고 또 고객과의 상담 전화 이거 AP라고 해가지고 통화 시간이 있고 나머지는 다 나가라는 거예요. 나가서 고객을 많이 만나고 상담을 하고 하라는 거니까 거의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 일이 기본이니까 퇴근 시간은 좀 자유롭습니다. 사실 보통 직장은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합니다. 8시간 노동제, 예, 노동시간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루에 8시간? 사실 북한도 480분 노동시간이 법으로는 정해져 있어요. 하지만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살 때 보면 아침에 9시에 출근했다가 농촌동원 기간 같은 데는 밤 10시에 와요. 그러면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막 12시간을 일하거든요. 근데 그게 법에 전혀 저축이 안 됩니다. 대신 뭐 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청춘의 구슬땀을 뭐 바쳤다 이렇게 칭호를 받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만족하는데 대한민국은 이게 8시간 근무만 하는데 이런 것도 이 8시간도 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요.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요즘에는 주 52시간. 근데 왜 그러냐? 이걸 왜 정해 놓냐면 지나친 노동을 하면 건강도 망가지고요. 건강권을 지킬 수가 없어요. 그다음에 생명권도 지킬 수가 없어요. 일을 너무 많이 하면 그다음에 삶의 질이 떨어져요, 이렇게.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그 존엄성을 지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노동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보다는, 많이 하는 것보다는 노동력을 좀 줄이면서도 이런 것들을 건강과 생명과 삶의 질,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누려야 될 행복권,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하루에 막 12시간을 일하면 사람이 지쳐서 휴식이라는 걸 못하는데 우리가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. 또 내일을 살기 때문에 8시간을 일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저녁이 있는 삶, 휴식이 있는 삶을 해서 내가 다음 날에 그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규정들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북한에서 사셨으니까 알잖아요. 네. 여기는 대한민국은 그래도 주말에는 쉬는 거잖아요. 그리고 네. 제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쌓이면 연장일을 하면 주유 뭐 그 일 노동 시간 외에 수당을 주는데 일반 뭐 한 시간에 8,350원이라면 연장일을 하면 1.5배를 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이 밀리면 더 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를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주더라고요. 근데 사실 북한은 말이 그렇지 주말에도 쉬지를 그렇죠. 못했잖아요. 북한은 정해진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말을 하는데 네. 새벽부터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충성에 무슨 뭐 200일 전투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 6시부터 나와. 네. 6시부터 나와가지고 막 방송 불어대고 자는데 그래가지고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뭐 집에서부터 일해야 되지만 공장 같은 경우도 일찍 나와서 일을 하다가 뭐 집에다가 밥 먹고 다시 나온 경우도 있었고 또 오후 시간 같은 경우도 5시에 딱 끝나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끝나면 또 작업반별, 직장별 총화를 또 합니다.
물론 한국도 간단하게 총화 짓고 뭐 회사에서 끝나고 그냥 뭐 5분 10분 정도 얘기하고 보내는 건 있긴 하겠지만 이건 5분 10분이 아니고 거의 1시간 동안 총화. 1시간이 길어지면 2시간, 3시간. 예전에 불이 들어올 때는 정전이 안 될 때는 막 전등불 켜 놓고 9시, 10시까지 막 총화 끝나고 집으로 오고 나면 되게 피곤했었거든요. 예. 네. 일요일 하루 쉰다는 것도 또 그 일요일 날에 뭐 주변 동상 그러니까 주변 가두 인민반에서 또 뭐 이런 또 일 나오라 하면 거기 나가서 또 같이 뭐 마을 정하자고부터 시작해서 이걸 하다 보면 되게 피곤한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형식상으로는 주말이 쉬는 날로 표기가 됐지만 실제로 주말에도 못 쉬고 그래서 저는 남한에 와서 주 5일 근무돼서 속으로 야 진짜 좋다야. 진짜 이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렇게 남한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남한 국민들은 주 5일째고 뭐 주말엔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우리는 그 당연히가 새롭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북한의 법은 아주 종이에는 잘 돼 있어요. 그렇지만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실천이 불가능하고 현실과 안 맞거든요. 근데 대한민국은 법이 그대로 실천이 돼요. 그걸 어겼다가는 진짜 그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그냥 일반 국민들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법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런 보호막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의 뭐 주 52시간 뭐 이런 것들이 다 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법들이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예. 요새는 그 오라벨이라는 단어 들었어요? 예, 아, 영어 네, 들어봤어요. 아, 네. 아,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웅길 씨, 휘 씨가 몇 년생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서울 올림픽 알아요? 88 올림픽. 아, 88 서울 네. 올림픽. 그래서 88년생부터 94년생까지, 예, 1994년생까지 태어난 그 세대들을 우리가 오라벨 세대라고 해요. 이, 얘네들, 이 세대는 어떤 거냐면, 1과 3, 나의 그 3, 그거를 균형을 맞추는, 1도 이만큼, 내 그 가치, 내 삶도 이만큼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는 게 오라벨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세대들이 지금 그런 세대들인데 우리 웅길 씨하고 주희 씨가 그 세대 맞나 안 맞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,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그 생활을 중시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여가 시간을 통해서 나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지금 오라벨 세대들은 단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, 이 세대들은 삶의 가치에 대한 인간의 가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욕구가 커요. 그래서 아, 예전에는 저희 때는 막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돈의 질보다는 삶의 질을 따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아, 오라벨이 세대다 이렇게 아,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. 요새 남한의 뭐 젊은이들 보면 이제 뭐 직장 일도 중요하지만 뭐 일을 해야 돈을 벌잖아요.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을 다채롭게 꾸려가는 데 더 신경을 집중하더라고요.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는 그 돈으로 유럽, 뭐 북한으로 말하면 구라파, 미국 이렇게 해서 여행도 가고 그 여행에서 이렇게 삶의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. 세상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하는 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직은 저는 해외여행을 못 가서요. 네, 그래서 많이 부러운데 웅길 씨는 어때요? 오라벨을 잘 실천하고 계시나요? 네, 저는 솔직히 여기 앞에 더 붙은 것 같아요. 자본주의는 머니 라이프 밸런스 돈 이게 없으면 유럽을 못 가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또 애매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물론 없으면 강원도 갔다 와도 되는 건데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게 이게 욕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아, 비행기 타는 기분이 있잖아요. 제가 이번에 8월 달에 제가 미국 갔다 왔었거든요. 가족 여행을 와이프랑 같이 좀 돈을 적게 들여가지고 경유해가지고 좀 불편하게 가긴 했지만 그 힘들게 간 시간만큼 또 일한 노력에 요거 삶을 적절히 잘 맞췄다고 열흘 동안 예 이게 아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자유 대한민국에서 적응하느라고 이렇게 힘들었던 걸 단 열흘 사이에 다 날려온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느낌 아. 밸런스가 진짜 맞은 것 같습니다. 아, 맞아요. 일과 삶의 균형 이거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게 또 있잖아요. 휴가.
그렇죠. 예, 그렇죠. 휴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직장을 다녀?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 정도로 휴가에 관심이 뜨거워지는데요. 웅길 씨는 북한과 남한의 휴가 경험하시면서 어땠어요? 예, 뭐 북한에서 휴가라는 게뭐 군대 때부터 시작해서 휴가는 다 있긴 아, 하지만 이게 그렇죠. 휴가라는 게 말이 휴가지. 휴가철에 내가 뭐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저축한 뭐 재산이 있다거나 여유가 있어서 뭐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겠는데, 북한 자체는 뭐 여윳돈 가지고 여행을 갈 만큼의 이렇게 일해서 이런 게 없고, 자본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안 되는 있겠죠. 거고. 한국 남한에 한국에 와 보니까 너무 좋은 게, 내가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어디든 갈수 있는 거, 놀러 갈수 있는 거. 뭐 서울도 갈수 있고, 뭐 제일 쉽죠. 서울도 갈수 있고, 지하철 타면 되는데, 강원도도 갈수 있고, 뭐 금강산 못 가지만 그뭐 저기 뭐 지리산 갈수 있고, 뭐 제주도도 갈수 있고, 비행기 타고 여권 가지고 갈 뻔했어요.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되는데, 외국인 줄 알고 비행기 탄다니까 무조건 여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가 여권 가지고 가는데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. 참 재밌다. 그렇죠. 그리고 또뭐 비자 없이도 또 수십 개에서 100개가 넘는 나라를 비자 맞아요. 없이도 갈 비자 수 있는, 없이 세계적으로 아마 2위인가 3위인가 되더라고요. 비자 없이 해외를 다닐 수 있는 자유스러운 국가. 네. 아, 이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또 이게 내가 뭐 제일 돈 많으면 더 많은 데도 갈수 있지만, 그래도 적당하게 주변에서 뭐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어디든 갈수 있는 이런 자유로움과 내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회사 다니는데 같은 여성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배를 끌어안고 아프시더니 대표님한테 승인 받고 나오는데 생리 휴가를 달래요. 근데 주더라고요. 예, 이거 여성 보건 휴가라고 하는 건데. 와, 저 진짜 처음에는 와, 저 부끄러운 말을 왜 하지? 왜 북한에서는 그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. 근데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그건 여성으로서 생리적으로 할수 있는 거고, 그로 인해서 고통이나 아픔이 오면 회사에서 거기에 적절한 휴가를 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많이 놀랐고, 지금은 좀 저도 당당하게 그렇게 받는 편이고요.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아까 우리 웅길 씨가 말했던 뭐라 해도 뭐니 뭐니 월급 얘기인데요. 일자리를 구하려고 할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 게 바로 야, 월급이 얼마야? 이건데요. 저는 센터장님, 남한에서는 월급도 이제 국가에서 최소한의 최소 월급이라고 이것만은 꼭 줘야 된다, 이런 조항들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면서요. 이게 최저임금제라는 건데요. 18년도, 이게 88년부터 우리가 시행됐어요. 그래서 근로자들은 최저 생계비를 계산해서 우리가 최저 임금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금액들을 정부가 국가에서 정하는 거예요. 이게 최저임금제라는 거는 19년대에는 네, 8,350원이었어요. 작년에. 작년에. 근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8,590원으로 한 2.9%가 올라서, 그러면 한 달에 이 일을 하면 얼마를 받게 되냐면 179만 원 정도. 최저가. 최저가. 그래서 179만 원은 기업에 들어와 있는 최말단 직원이다 하더라도 179만 원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는 우리가 계약서도 있고, 뭐 계약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참 많은 혜택을 받고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있구나. 물론 우리의 그런 노력에 받는 보수긴 하지만, 그러면 웅길 씨는 일단 최저 시급은 받고 있겠네요. 저번 달 보면 최저 시급의 한 4배를, 4배를 받았어요. 네 배를 받았어요? 와, 그 돈을 다 어디다 쓰시죠? 아, 죄송합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뭐 이렇게 계약서 같은 거 쓰잖아요. 근로계약서. 웅길 씨는 쓰셨어요? 이게 저희는 특수고용직이라 이렇게 계약서라기보다는 그 회사에서 정하는 이런 뭐 이렇게 수수료에 관한 법칙 이런 게 있는데, 최저시급은 없습니다, 저희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건 최저시급의 4배만큼 제가 열심히 해서 받았다는 것뿐이고, 완전히 자본주의적인 게, 이게 최저시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,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정해진 월급은 없고요. 저희가 한 것만큼 수당제로 받아가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 최고 지급 받을 수 있고, 또 뭐
노력을 못하면 또 없을 수도 있는데 거의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최저 시급은 항상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저희가 또 이제 뭐 출근해서 막 즐거운 휴가도 보내고 이러다 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막 일이 남았는데 퇴근 시간이 됐잖아요. 그럼 막 연장하고 먼저 퇴근하면 막 사장님 눈치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. 예전에는. 네.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막 야간 야근이라는 것도 거의 사라졌고 뭐 내가 퇴근할 시간에 딱 눈치도 안 보고 퇴근하잖아요. 은길 씨는 어때요? 막 눈치 보세요? 뭐 저희도 뭐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개인 특수고용직이라 뭐 꼭 그렇게 눈치 보면서 이러진 않는데 왜냐하면 계약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저녁까지 막 뭘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모습, 그러니까 하든 못하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또 중요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 상사들이 그 지점장님, 본부장님들이 쟤는 계약도 없는데 놀기까지 한다는 것보다는 퇴근도 그쵸. 빨리 한다보다는 그래도 늦게까지 뭔가 본부장님, 전무님 퇴근할 때까지 뭔가 하나라도 더 하고 전화 돌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나 좀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좀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늦게 하고 다음날 설계까지 뽑고 하다 보면 9시, 10시 막 이런 때 갈 때도 있었거든요. 근데 뭐 언젠가부터는 뭐 거의 눈치를 잘 안 보게 되고 그리고 뭐 어차피 저는 저희는 또 저희 실적은 저희가 해야만 노력해야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눈치를 안 보고 일찍 좀 뭐 일 있으면 빨리 퇴근한다든가 아니면 약속 있으면 바로 나간다든가 이런.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회사들은 6시가 되면 컴퓨터 전기를 다 끄더라고요. 아예 일을 못 하게끔 그러니까 6시가 되면 딱 할 퇴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노동자 근로자들 경우에는 그런 법이라는 게 우리를 지켜주는 그 법이 백이 있어가지고 사장 눈치도 안 보고 참 퇴근하는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노동자의 권리를 잘 보장을 해주는데 사실 탈북민들은 북한사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금방금방 받아 물지가 못하거든요. 우리가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들을 그냥 보면서 남의 얘기인가 남의 일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사실 그 하나센터에 오신 탈북민들 경우에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뭐 이런 일들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. 그래서 하나센터에서는 하여튼 직장 생활에 대한 그 부분도 그다음에 취업도 동행 면접서부터 저희들이 그 알선까지 다 하고 있는데요. 우리 취업 상담사들이 그 일을 좀 내부에서는 하고 있고 법률적인 그 부분 억울한 것 피해 본 것 이런 걸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변호사들이 좀 연결이 돼 있어요. 하나센터랑 그래서 법률적인 거는 변호사님이 오셔서 교육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렇고 그다음에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 노사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전문가들이 있어요. 노무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노무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억울한 게 있으면 또 노무사하고 상담하고 노무사를 통해서 기업 간에 이렇게 합의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. 아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노동이라는 거는 힘든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일한 것만큼 보수도 받고 대우도 받고 우리의 당당한 권리를 누리면서 일한다 이런 걸 내가 느꼈을 때 이 노동이 그렇게 막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. 즐겁고 이런 노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오늘 어느새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거의 임박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은길 씨가 이게 마지막 방송이에요. 그래서 은길 씨의 그냥 정말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방송을 하면서 느끼셨던 소감 간단하게 듣고 싶어요. 예, 참 노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즐겁게도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삶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목적 도구가 되는 건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강제 무급 노역이었는데 예, 남한에 오니까 노동을 하면 그에 대한 다른 대가가 오고 그 대가 또한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. 물론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노동자의 인권과 근로자의 인권과 또 그런 걸 위해서 또 이런 하는 또 노조 활동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단체도 있고 또 이런 아까 말씀하신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같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노사 간 상생도 하면서 근로자의 이런 삶의 질도 바뀌고 뭔가 억울한 것도 들어주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게 참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들도 행복한 나라가 돼가고 있구나 앞으로도 더 발전되는 나라가 돼가는
그곳에 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어가지고 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이런 방송 더 많이 북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웅길 씨나 저나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. 인생의 성공. 그것이 우리의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이곳에서 살아서 그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. 웅길 씨가 항상 보면 초긍정적인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웅길 씨 앞날이 쫙 보여요. 꼭 이제 보험계에서 성공 신화를 쓸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성공을 네, 바랍니다. 두 분을 위해서 네. 제가 성공하신 두 분을 위해서 박수 네. 응원합니다. 네, 저희 축복합니다. 네, 네 밝겠습니다. 네. 네, 우리 은길 씨도 진짜 방송 정말 고생하셨고 네. 수고 많으셨고요. 서태영 센터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청취해주신 북한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또 만나요.